전북 브리핑입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서남대 폐교를 활용해 지역 광역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호봉 전북대 총장은 글로컬 대학 30의 방향으로 전북과 지역 대학을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는 지역발전연구원과 14개 시군연구소를 설립해 싱크탱크 구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해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대는 글로컬 대학 30 선정으로 향후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9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북 지역 모 농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이 농협이사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조합원들에게 12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혼 남녀의 짝을 찾아주는 화제의 프로그램 나는 솔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판 나는 솔로가 열리는데 그 장소가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바로 사찰이라고 합니다. 20, 30대 미혼 남녀 만남을 위한 1박 2일 특별 템플스테이. 그들은 서로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북 소방본부가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먼저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단 66명을 시험장에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수험생 이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날 당일에는 아침 6시 반부터 모든 소방력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자율안전관리 지도와 예방순찰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까지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모든 수능시험장에 대해 소방시설 실태와 피난 장애 요인 제거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약국 의약품 관리와 판매 실태 단속에 나섭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대형 약국 등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퇴직 교장들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배 교사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퇴직 교장 60여 명을 선정해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멘토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자긍심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